아, 존나 빴어. 나 지금 존나 빴어. 네, 다 거의 다 와서 방송 켰거든요. 지금 예, 다 도착했어요. 지금 이제 도다리 금어기가 끝나서 이제 도다리 잡고 왔어요. 오늘 끝났죠? 그쵸. 아니지,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났죠. 오늘부터 시작이지. 저희 지금 속초항 도착했어요. 이쪽에 있다가 이틀리에 형님. 와,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려도 되나 지금? 자리가 하나 둘 셋 낚싯대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 저기서 자리 잡고 그냥 하자고. 자리가 없다고 이쪽이 자리가 중간에 빈데 있잖아. 아니, 거야. 아,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그때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 예, 여러분 낚시 준비합시다. 낚시 불가사리가 엄청 많죠. 이 자리가 불가사리 나오는 자리인가 봐. 헐, 자리 선택이 없어서 여기 자리가 난 것만 해도 감지덕지 생각해야 돼. 바람이 차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캠낚새끼의 합덕엔 돌려입니다. 저희는 2월 1일 여기에서 도다리 금어기가 풀렸기 때문에 지금 속초항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다리는 제가 큰 걸 못 잡았어요. 지금 이제 장비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로드는 레드펄스의 GT3042호입니다. 돌 좀 잡았던 그대예요, 3042호. 그 다음에 닐은 레드펄스의 BR8030. 라인은 레드펄스의 모노 2.5호입니다. 이렇게 한번 가지고 도다리 3자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어기가 풀린 만큼 이제 열심히 한번 잡아봐야죠. 지렁이 원투 오랜만에 하네요. 입술만 거는 거죠. 도다리 3자 가져. 지우. 왜? 너 또 떨어뜨렸니? 우와. 아, 오늘 핫도그 왜 이래?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노? 너 오랜만에 원투에서 설레서 그러니?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실수를 많이 하니? 한 2개월 만에 해서 설레는가 봐, 원투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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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참 좋아, 아주 좋아. 아? 무거워? 무겁대. 어? 너? 진짜? 미신데 돌이 잡았대. 계속 걸린. 진짜 걸려있어? 불가사리 아니고? 도다리 잡았다고. 피가 먹어서 알았지. 도다리래. 알죠, 살대. 괜찮아. 고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여튼 도다리 잡았대요. 잡았대, 잡았대. 봅시다. 네, 속초항. 과연 사이즈가. 제니? 제야? 잡았잖아. 아, 이 도다리야? 아, 이거야? 살림만 주세요. 이게 진짜니? 도다리니? 도다리 맞아? 도다리 나 아니야. 깻잎이 아니야. 자세히 봐봐. 야, 마이커, 일수. 마이커. 일수. 마이커. 겁나 크네. 야, 일수. 도다리. 야, 헛됐어. 야, 좀 큰 사이즈 잡아라. 오늘 해전 먹자. 도다리 해 먹고 싶다. 어? 왔어, 왔어, 왔어. 또 왔어? 이 왔어, 왔어. 오, 왔어. 오, 그러네. 왔네. 빨간색 불. 오, 잠깐 보이죠? 있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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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얘 왔다. 진짜 왔다.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오, 커. 크다, 크다, 크다. 잡은 거야? 빨랐어. 빨랐어? 빠졌대, 빠졌대. 겁나 컸어, 사자야. 사자 도다리 빠졌대. 오자? 오자라고? 어째서 개뻥을 치고 있니? 카라반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박람회가 크게 두 개 있거든요. 하나는 캠핑페어고 하나는 그 카라반
전문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그 박람회가 있는데 그쪽에 이제 두 군데 가서 보고 가격이랑 인테리어 우리한테 맞는 거 투자도에서 사용할 때 맞는 거를 그리고 뭐 비용도 맞아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어느 정도인지를 가격을 뽑고 난 다음에 결정한 다음에 아마 3월 중순 정도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빨리 받으면 뭐 한 일주일 2주면 받는데 늦으면 한 달에서 2개월도 걸린다고 하더네요. 그러니까 2개월은 좀 오랜 거 한 달 생각하고 있어요. 나오는 데까지.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4월에서 빠르면 4월, 늦어지면 5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투자는 집도 없고 그래요. 어디? 지금 잡으셨어? 고기 보러 가자. 고기 지금 오셨대요 여러분. 장어야? 우와, 장어야? 우와, 씨앗 좋다. 장어. 바깥 사이즈네. 여러분들 속초항에서 민물장어가 잡히네? 우와, 얘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아우, 배고프다, 여러분. 아우, 뭐라도 먹자. 여러분, 먹을 준비할게요, 라면도 같이. 라면 오뎅하고 소스에 넣었거든요. 또 같이 맛있게 먹을게요. 어머. 밥도 말아 먹을 거야. 우와. 뭐? 와, 두 마리, 와. 우와, 대박. 대박. 우와, 뭐야. 겁나 커. 우와. 네가? 우와. 너가? 우와, 이거 봐. 네가? 뭐야, 이거 크단 문어인가? 뜻이야? 우와, 이거 문어인가? 와, 와, 진짜 왔어? 와, 뭐야. 뭔데? 뭐야. 우와. 개야, 개? 뭐야. 우와, 개. 개야? 우와! 야, 우와, 여러분, 대박! 키 크게 잡았어! 용기 아니야, 진짜야, 진짜! 석고만 살았나, 진짜, 진짜! 우와! 우와, 털개! 우와! 대박! 털개, 여러분, 엄청 커! 좋아, 좋은만해!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우와! 털개예요? 예? 우와, 저 도다리 살짝 봐봐, 우와, 되게 커! 가요!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봤지, 봤지 여러분들. 와, 우리 여기 나 이런 사람이다. 털개 진짜 여러분 하, 들면 핫도그 얼굴만큼 와, 크지? 겁나 크죠. 오, 진짜 크죠. 우와 대박, 털개 잡았어요. 대박. 큰 사이즈는 처음이네요. 요즘 시장에 파는 이거 사이즈야. 물로 씻어서 바로 삶아야겠다. 털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모래가 물어서 얘가 시커매. 화장실 씻으러 갔다. 씻으러 가자. 아 지금 같이 가자고. 털개. 됐니? 우와 냄비 깍지야. 이 냄비로 되겠니? 잠깐만, 이 냄비로 되겠어? 아니야, 찌는 방식이니까 물 좀. 냄비 너무 작지 않아? 아까 라면 끓였던 냄비 작을 것 같은데? 사이즈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고 이렇게 3만원에 판대. 이게 3만원이래. 와. 안 그래도 제가 개 좋아하거든요. 이 냄비 좋지. 야, 홍게 냄새가 나네 이거. 와, 냄새 좋다. 막 킹크랩 냄새가 나. 와, 냄새 좋아. 냄새 좋아요. 아, 국물 뽀얀 거 보죠. 야, 이 국물은, 아, 이 국물에다가 라면 끓여 먹으면 대박이겠다, 여러분. 국물에다가. 이닭이 인기 요미. 이닭이 인기 요미. 방금 털. 강원도 속초항에서 뜨끈뜨끈하게 올라온 털만한 자연산 털개. 겁나 커요. 한 마리에 10만 원이라는 털개. 와. 털이 겁나 많습니다. 다리. 아직 맛을 못 느꼈어. 오,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말랑말랑하네. 딱딱하지가 않네, 그냥 개처럼. 살이 약간 들쳤어 지금. 어, 약간 들차긴 했다. 맛은 있어. 맛있어, 빰빠라밤, 빰빠라밤, 개딱지 공개, 빠밤. 개딱지 공개. 그렇게 생각보다는 꽉 차지 않았어. 듬성듬성하지. 그러니까 이번에 개가 조금 꽉 차진 않았어. 아이, 좀 아쉽네. 살이 꽉 차지 맛있는데. 아유, 다 먹었어. 안까지 싹싹 손가락으로 다 끌어 먹었어. 깨끗하지. 오빠 한 마리 더 잡아라. 한 마리 더 잡아. 다 먹었다 오빠야. 싹싹. 좀만 있으셨으면 털개 먹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철개 잡아가지고 바로 먹방 했습니다. 귀한 거 잡았대요. 이걸 바로 삶아서 먹었어요. 먹방 끝나고 또 속초에서 주신 고구마 먹고 있어요. 옆으로 갔는데 근데 아까 깜빡이다가 왜 갑자기 또 멈췄다. 먹고 있나? 아니면 간 거 아니야? 가진 않았겠지? 나 잡으라고? 핫도그 오빠 개어색했다고? 그럼 뭐라 그래? 너 빨리 와 이래? 개센 언니로 고고 또 입주 왔어요? 잡으라고? 내가 그럼 짐 떼기 땡겨도 돼? 여러분 핫도그 뭐라 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돼. 알았지? 오케이. 그러면 개센 언니로 가봅시다.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잡으면 고기가 있으면 투덕투덕 전율이 오거든? 전율이 없어. 그냥 챔지해서 가보라고. 그럼 텐비님 챔져야 돼. 쌍거리했어. 어, 망 주셔야겠는데요? 어, 어, 야, 와, 쌍거리했어. 쌍이야, 쌍. 우와, 봤어? 두 마리. 두 마리. 아, 존나 봤어요. 지금 존나 봤어. 1타 2피 제가 잡았어요. 끝나나 아주 끝장나죠. 자 여러분들 어닝 칠게요. 어닝 이렇게 나와서 어닝 오케이.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내일 도다리 쌈짜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그럼 잘자요. 뿅.